자, 민수기에 보면 제가 본문을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멸시한다. 또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저녁에 제가 여쭈었던 질문 중에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멸시의 동의어는 뭐죠?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또 하나 질문 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결심하면 뭐가 보이죠? 길이 보여요.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순종을 안 하기로 하면 뭐가 드러나죠? 핑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동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뭐 여기저기서 가르치고 또 전하기도 하지만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이 제게 익숙해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늘 그냥 연구하는 말씀이고 또 듣는 말씀이고 보는 말씀이니까. 저도 전하는 자로서 또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듣고 또 제일 많이 은혜를 받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청종합니까? 그런데 항상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는 거하고 이 가슴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이게 가까워져야 돼요. 있습니까? 자, 사사기 2장에서는 주된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핑계를 통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죠? 그런데 이 패턴이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절묘하게도 그 같은 패턴을 이용해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장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주 지독한 추적을 피할 수 없이 발견할 수 있어요. 1절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자, 여기 보시면 4절에도 남겨두신 그랬어요. 남겨두신. 그리고 또몇 절에 나오죠? 1절에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에 알지 못하는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자, 이 남겨 두었다는 말은 누가 남겨 두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사실상 빌미를 제공한 존재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다. 그러면 쫓아내지 않겠다. 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것을 어떻게 하죠? 남겨두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그것이 너희의 뭐가 될 것이라? 옆구리가 될 것이라. 까시라는 말은 의역이 된 거라 그랬어요. 옆구리라는 개념은 뭐라 그랬죠? 가장 곁에 두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존재.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역설적으로 뭘로 돌아온다는 거죠? 가시 같은 존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3장에 들어서서 오늘 가능하면 3장 전체를 다룰 텐데, 성경 기자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단어를 보시면,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험이 계속해서 무슨 단어와 연결이 되냐면, 알다. 알다라는 단어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알다라는 말이 몇번 등장하는지 한번 좀 헤아려 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뭐 하지 못한 알다가 등장을 하죠. 알지 못한. 그다음에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뭐 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또 중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르쳐 뭐 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뭐 하고자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무려 4절 안에 이 알다라는 표현이 네번 등장을 해요. 이걸 위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하면 이런 테스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영어 번역 같은 데는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구경만 하고 지나가십시다. 히브리 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 말에 보니까 아 이게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예, 나사라고 돼 있어요. 나사. 나사라는 말은 이 사람이 몇 점짜리인지 테스트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영어 번역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to prove.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 정확토록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테스트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 시험을 막 쳐서 몇 점짜리인지 그것을 마치 드러내고자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입장이나 차원의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이두 개의 개념이 합해진 의도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하나를 자막을 통해서 좀볼 텐데, 신명기 8장을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이 사사기 강의 시작하고 나서 방송실이 아주 바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무슨 표현이 등장을 했죠? 시험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도 사실은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라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이대로 본문을 좀 두십시다. 신명기를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시작을 했지만, 신명기의 가장 큰 키워드가
이 8장 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계속해서 뭐가 나오죠? 알다, 알지 못하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또 뭐하죠?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모아지는 합의되는 결론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안다의 첫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를 합한 개념이 프로브, 증명해낸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막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생존의 문제예요. 물, 떡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의복의 문제였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하여 대항하고 원망을 던집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 자손들이 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지난주 저녁에 그 자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너희 말이 틀렸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떡만 있다면. 의식주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텐데 이번에 우리 애 그 학교만 합격시켜 주신다면 그 직장만 집어넣어 주신다면 무엇만 해결해 주시면 이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삶의 양식이에요. 이게 양식이라는 말은 삶의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모르는 거죠. 그거 해줘도 너희들은 안 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매일 뭘 주셨어요? 예, 만나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잘 섬겼던가요? 천만에요.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줬는데도 그들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옳게 섬겨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감격하셔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철이 드는구나. 떡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를 잘 섬긴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주자. 반대예요. 이거 주어도 너희는 나 못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 패턴이 어디에 똑같이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운명을 앞에 둔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죠? 너희는 절대 못 섬긴다. 아니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너희는 절대 못 섬길 거다. 누구의 말이 맞았나요? 여호수아의 말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 떡으로는 너희가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떡의 실체가 되시는 생명의 떡이신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만나가 위에서 내린 것처럼 위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아니요. 그렇죠. 이 만나가 진정한 대답이었다면, 해결이었다면 이 본문이 이렇게 돼야 맞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요. 이렇게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걸 누가 40년 동안 가장 뼈저리게 경험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요. 우리는 떡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참떡은 뭘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 시험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하죠? 통과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부딪혔던 시험이 돌을 떡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허기가 진 상태에서 40주야를 주렸으니까 사탄이 그 허기를 시험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상황을 빌미로 예수님이 40주야를 주렸으니까 허기를 시험한 시험이었다면 그렇게 시험 안 하죠. 석쇠에다가 고기 구워서 살살 냄새 피워가지고 보쌈에 이게 더 실질적이지 않겠어요? 이건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가장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나를 뭘로 알고 내가 이까지 거 못할 줄 알아? 그리고 짠 하고 돌멩이로 시루떡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성공하시는데 뭘로는 끝나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고도의 신학적 도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 압니까? 때문에 이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쓰는 말씀이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거칠 걸 거치고 지날 걸 지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갈 때도 예수님에게 끝까지 악착같이 뭐라고 고함을 지르고 나가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면서 온전한 인간이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십자가의 대속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허기에 관한 시험이 아니고 단순한 떡에 관한 시험도 아니고 신학적 싸움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이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험적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지식적 알물로만 이해를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뭐가 되냐면 영지주의자나 그노시스주의가 됩니다. 지식주의자. 이게 소위 우리 기독교의 오랜 역사 동안 뿌리 깊은 소위 아주 교묘한 이단들이죠. 요즘에도 이런 풍토가 사실은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셔서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어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다? 시험하기 위해서다.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시험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 첫째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시는 방법으로서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몇 점짜리쯤 되나 해가지고 등수 매기려고 시험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이 본문은 좀 찾겠는데요. 시편 95편을 다 찾으세요. 본문을 시편 95편. 1절서부터 저랑 쭉 교독을 좀 합니다.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가르치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뭐하여? 시험하고 또 뭐하였도다?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뭐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대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안식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세요? 조금 후에 이제 거기에 사사기에서 설명하고 싶은 초점을 마저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한 군데만 더 찾고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을 넘깁니다. 95편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한번 했었죠. 4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뭐에 들어갈, 그렇죠, 안식에 들어갈 뭐가 남았어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잘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인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유익하지 못하냐 하면,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행태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 백성들의 진짜 의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 가나안의 삶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뭘 누릴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참된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부유한지를, 그 안식을,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복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피동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명상하고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안식을 자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워낙 일에 중독이 된 분들이라 안식도 그런 개념으로,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는 그 안식을 향해서 지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마저 읽어보십시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 시작. 제도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다같이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렇게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구약에는 율법 아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죠? 모세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못 받은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모델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창시자,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또 다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 또는 예수. 그 예수의 모형인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굳게 잡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성경을 다시 사사기 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3장 7절을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잊어버리고.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항상 불신의 첫 번째 단계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친히 제정한 제도 하나가 있어요. 뭐죠? 성찬식이에요.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그 느낌과 감각과 입체적으로 기호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이건 겉으로 보면 하나의 형식이겠죠. 성찬,
하나의 형식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뭐 할까봐?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유월절을 기념하라. 성찬식을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기호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마음만 믿으면 되지 뭐. 그거는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 빠진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제도에 그런 제도와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이 있어야 뭘 담죠? 내용을 담는단 말이에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은 또 하나의 뭐라고도 얘기하죠? 내용이라도,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운니엘이에요. 운니엘. 자, 성경을 보십시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섰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죄 지면 또 울부짖고,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거를 12번, 12바퀴를 돌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어쨌든 우리가 위급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거 꼼히 깨닫는 거예요. 실패도 여러 번 해야 꼼꼼하게 뭐 하나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기 어머니들이 대부분 앉아 계시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애 키우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뭐 흔적도 없는 걸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어느 해인가 와이프가 생일을 맞았어요. 뭐 해줄까? 은퇴기 하루만 봐줘.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얘 하루만 좀 봐달래요. 하, 엄말로 안 떨어지니까. 징그럽게 붙어 있으니까. 애 키우는 게 그래요. 흔적도 안 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데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자라는 거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얜 12번 하니까 안 되겠다. 호적에서 파자.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는 정신이 나갔거나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시는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앞을 보십시다. 이 온니엘은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지파죠. 게다가 이 온니엘은 갈렙하고도 집안 관계예요. 근데 지금부터 사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서론이에요. 근데 12명의 사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첫 사사입니다. 운니엘이. 근데 한 절 한 장씩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사기를 저쯤 던져놓고 쭉 스케치를 하면 뭐가 신기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한 명 한 명의 사사 속에 진정한 구원자여 우리의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 그림이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들을 합해 보면 전부 누구의 모양이 완성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속성에서 완성되는 걸 만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사기를 저 마치고 날 즈음에 드러나는 전체 그림이지
시작할 때는 사실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관점을 놓치지 말고 사사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간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한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운니엘이 뭐에 속한 존재죠? 한 구원자에 속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사가 되시는 그림에 무슨 부분을 맡았죠? 한 부분을 맡은 한 구원자가 됩니다. 9절에 나오죠? 자,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굴 세웠어요? 한 구원자를 세워요. 그래서 운니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운니엘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누구의 영이 임해서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자, 그 땅이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 강의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는 이 이후에 어디에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이제 어느 성도님이 설교를 꼼꼼히 읽으시다가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 등장하는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샬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단을 향해서 명칭을 부른 고유 명사예요. 이 샬롬이 아니고. 근데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 땅이 뭐 했다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평온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한번 좀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띄워 주세요. 샤카드라는 말을 쓰는데 자, 한번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 샤카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이것은 소란이 그쳤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평온이라는 말은 샬롬의 개념이 아니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진정한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휴전 중이에요. 그냥 휴전 중.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샬롬이라고들 이해를 하는데 시끄러운 게 일단은 잠잠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샬롬이 아니죠. 참된 샬롬일 수가 없죠. 여기 평온이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분리해서 사용을 했어요. 샤카트.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 정확하게 또 나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 또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또. 근데 계속 또 나옵니다. 또 자꾸 나와요. 또 사사기에 또 자만 없어도 이런 슬픈 역사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또 자 하나 때문에 사사기는 슬픈 역사가 되고 말았죠. 성경을 볼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 에글론이라는 말은 송아지라는 말이에요. 모압의 신이죠.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모하게 하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릇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압을 강하게 만든 거지 모압이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패권과 주권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다 각양각색의 다른 정황이 부딪힐지라도 답은 하나님으로 다 맺어지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어디를 점령하죠?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총칼로 뺏은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너뜨린 성이 있는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았던 그 믿음의 영광스러운 상징이 서려 있는 땅인데 암몬과 아말렉 그리고 모압이 들어와서 연합군을 조성해 이 백성을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여긴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옛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믿음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계속해서 잊어버린 것에 대한 책무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몇 년을 섬깁니까?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예,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깁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자, 그러자 똑같은 팬들이 또 나와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요. 또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뭘 갸우뚱하십니까?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또 조금 숨구멍 열어주면 또 이제 살만하니까 또 자꾸 눈 돌리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그러고 또 압박을 해 들어오시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참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또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성경을 보니까 자 누굴 들었으시냐면 15절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 누구를 세우죠? 한 구원자. 이 한 구원자, 한 구원자들이 모여져서 누구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예, 인간의 사사가 아닌 참된 사사인, 영원한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어디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냐민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항상 자 시편 16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16편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할 때는 항상 강함과 전능과 즐거움과 복락을 상징하여 설명할 때 항상 오른쪽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태여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건 무슨 손잡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무슨 뜻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예요. 자, 그런데 원문을 잘 보시면 이 왼손잡이가 왼손을 능하게 쓰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오른손을 못 쓰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실상 뭡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하니까 그냥 왼손을 능하게 쓰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히브리 말을 보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어요? 철저히 마이너리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이 사람을 세워요. 가장 약한 자를 세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른 땅에 올라온 줄기 같은 모습으로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이게 복음적이질 않아요. 네? 유난히 이 연예인같이 생긴 분들도 있죠. 이게 복음적인 얼굴들이 아니에요, 그게. 그죠? 봐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얼굴. 그죠? 오로지 말씀만 들리는 얼굴. 그런 얼굴이 아주 그 복음적인 얼굴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건 제가 주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뭘 바칠 때, 예, 그게 나라 살림이 형편없었겠죠. 곡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여기를 보세요. 한 규빗이면 어느 길이에요? 예,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근데 저는 이 그 단위를 읽을 때마다 참 애매한 게, 저같이 이렇게 쇼팔은 이게 짧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길쭉한 애들이 있어요. 길쭉한 애들이. 그 이게 다 다를 텐데, 이런 거 보면 성경에 참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과 그 유효하심과 융통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전부 성경의 단위가 전부 이 규빗입니다. 방주 만들 때도 뭐가 나와요? 이 규빗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요 정도 길이의 칼을 만들었다. 이 칼은 단칼입니까? 긴 칼입니까? 짧은 칼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숨겼다고 돼 있죠? 어느 허벅지? 그렇죠. 그걸 주의하셔야죠. 자, 오른쪽 허벅지면 이쪽이란 말이에요. 제 쪽에서 볼 때는 이쪽.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오른손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데. 그러면 이 왼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뽑아야 돼요. 에?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오른쪽 허벅지에 단칼을 찼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경계를 안 하죠. 왜? 이 사람 어느 쪽 못 쓰는 거 다 아니까. 오른쪽 못 쓰는 걸 다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옷 속에 차고 17절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예, 그 어느 그 분이 이 사람의 비둔함을 아주 유머스럽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곡물을 많이 받아 처먹어서 그럴 거다. 실제 그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예, 그거는 이제 해석이니까. 19절,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요. 자기하고 같이 곡물 바치러 온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고 19절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이 모압의 부하들이 바보든지 뭐가 쉬웠던지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자,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글론 왕이에요. 모압 왕입니다. 근데 지금 곡물을 바치러 온 사람은 속국이지만 사실상 정치적으로 뭡니까? 적국이에요. 맞죠? 적국의 장소 하나가 부하들하고 왔다가 돌아가는 척 하다가 자기만 와서 1대1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1대1로 지금 외진방에 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고대 시대라도 경비가 또 의전이 허술했던 시대라도 이게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그러니까 설마 왼손잡이니까 칼을 차도 왼쪽 허벅지에 찾겠거니 했지 여긴 칼이 안 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른손은 마비가 되어 있는데 설마 오른쪽에 칼을 찼으리라고는 상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상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만난 겁니다. 사실은 무방비가 아닌데. 자, 성경을 보십시다.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23절 시작.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진짜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적국을 어리석게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면 24절에 그 증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겨진 것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건 조금 은유적 표현인데 용변을 보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들이 25절 시작.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27절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맞춰졌어요. 몇 명이 죽었죠? 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용사요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냐민 중에서도 가장 마이너리티요 소외된 자일 수밖에 없는 그 고대 사회 히브리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조금 심각했어요. 전혀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한 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모든 이스라엘이 따릅니다. 가장 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 자를 하나님이 따르게 만들어요. 따랐던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모압왕 에글론을 처단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승리는 누가 주셨다고요? 오늘 모든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에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약한 자를. 고린도서 1장의 말씀처럼 약한 자들과 거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듯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은 운니엘도 쓰시지만은 에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모든 사사들의 부분의 조각 그림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주변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사연 사건들이 결국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한 방식이에요? 시험하시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 시험은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런 절망스러운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